일상에서 소방안전에 관한 상식은 꼭 필요한데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런 소방안전 분야 상식을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를 뽑는 성인 소방안전교육 1타 강사 선발 본선 대회를 열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폭발물을 제조해 실제 테러 현장 상황을 연출하고 재난 유형과 함께 단계별 재난 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생활 속 필요한 소방 안전 분야 상식을 전문적이 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소방 안전 교육 1타 강사를 뽑는 본선 대회 현장입니다. 소방 안전 강의 자체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인 이후에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6일 연 성인 소방 안전 교육 1타 강사 선발 본선 대회로 권역별 예선전을 거친 경기 지역 소방서의 소방 공무원 10명이 출전했습니다.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생활 안전, 응급 처치, 그리고 재난 관리 등 5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20분 동안 성인 교육 표준 교환을 활용한 강의를 통해 실력을 뽐냈고 심사위원들의 강의 평가와 심층 면접, 온라인 평가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본선 대회에선 송탄 소방서 강용복 소방경과 하남 소방서 박성윤 소방장, 안산 소방서 손정원 소방장, 연천 소방서 이규엽 소방장, 그리고 우산 소방서 황인호 소방장 등 5명이 1타 강사로 선발됐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도지사 표창과 개인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1타 강사는 외부 강의를 충분히 도민들이 원하는 모든 장소에 필요한 장소에 모든 강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5명의 소방 공무원들은 다음 달 최종 선발 대회에서 경기도 소방 1타 강사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